안녕하세요, 모비우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템 크리에이션 컴플리트 트로피 작업 팁에 대해서입니다. 치밀함과 기억력, 꼼꼼함 필수. 이 게임은 자신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제작해서는 이 트로피를 따기 어렵습니다. 퀘스트 트로피와 병행하는 경우 엄청난 꼼꼼함이 필수입니다. 그냥 조금 혹은 꽤 꼼꼼한 정도로는 어림없습니다. 광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집착해야 딸 수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기억력 역시 필수입니다. 만약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략을 옆에 펼쳐놓아야 하며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플랜을 세우고 치밀하게 플레이해야만 딸 수 있습니다. 공략 없이는 일반적으로 절대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퀘스트와 아이템 크리에이션 두 트로피 모두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동반하고 엔딩 이후 7성의 유적과 원더링 던전 등 엔드 컨텐츠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두 번의 클리어를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면 거의 모두가 안 좋은 기억이 생길 겁니다. 2회차부터 편하게 즐기고 싶으면 초회차에 빡세게 고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체크리스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일이 수기로 기록한다입니다. 일본의 청주의 별들 공략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봤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기로 일일이 기록하든 공략 사이트를 이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본 아이템을 기록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레시피 발명을 했으면 반드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레시피를 모두 만들어 보기 전에는 새로운 레시피를 발명하지 않는 겁니다. 레시피는 퀘스트로도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 레시피 발명으로 얻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7성의 유적부터 공략을 이어나가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완전한 체크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기로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퀘스트로 납품해야 하는 경우 아이템 목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대차 대조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실제 보유한 아이템과 만들어 본 아이템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트로피 성공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추천하는 쪽은 첫 번째로 청주의 별들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만들어 본 아이템을 대차대조할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스토리 중간에 페이지가 이탈하기 때문에 에일메시 가입하고 나서는 레시피 발명에 신경 써야 할 겁니다. 대차대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지성 플레이 금지. 물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식하게 하나씩 시도해보면 되지만 글쎄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 무식하게 플레이 타임 또한 늘어납니다.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면 10중 8구 때려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허사가 됩니다. 스타워션 4 플래티넘 트로피가 난이도가 높은 건 이 트로피가 한몫합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엄청난 난이도의 트로피가 더 있지만요. 초견시 추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나 더 하자면 스토리 본편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즐기고 중간에 페이지 이탈로 인한 레시피 발명 그리고 기간 한정 퀘스트 이 두 가지만 본편을 플레이할 때 주의하고 나머지는 엔딩 이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미는 겁니다. 왜 엔딩 이후라고 하냐면 엔딩 후에 각 행성의 각 지역에 바로 갈 수 있는 숏컷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편 스토리 중에 하면 노가다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하지만 적어도 돈이나 SP, 레벨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몬스터 도감 분석률 100%도 포함합니다. 이벤트 및 보스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이동 동선이 너무 길어서 지루해집니다. 따라서 이 게임이 초견이시라면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같이 미는 것은 비추천이고 중요한 것만 주의해서 체크하고 엔딩 이후에 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N2 퀘스트. 또한 EN2에서의 모든 상점 퀘스트는 7성의 유적 공략을 마친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제를 해야만 좀 더 쾌적하게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싹 다 밀고 오셨어도 어차피 EN2에서 막힙니다. EN2 상점 퀘스트들은 전부 비상식적인 것들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N2 퀘스트들은 모두 7성의 유적에서 복제를 얻고 난 뒤에 미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입니다. 달성이 매우 까다로운 트로피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공략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로피에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 채널은 스타오션 공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이스 컴뱃과 소드아트 온라인, 테일즈 오브 등 다른 게임도 가끔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공략 영상 제작에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